집에 개봉 입찰 기대 많은 자리인데 첫 번째 제가 관객분들께 질문을 생각하실 동안에 드리고 싶으신 분은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나에게, 나의 삶에, 나의 영화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인지를 포함해서 영상 말씀과 소개해 드릴게요. 쭉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김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거미집은 제 영화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연관상에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또 이제 후기 영화들을 만들면서 어떤 큰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런 영화로 기억될 것 같고 또 적용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한 1년 지났죠. 1년 전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배우들끼리 이제 부산 뭐 부산이든 대구든 이제 무대 인사를 이제 무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객석 뒤편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그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그냥 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인사도 드리고 또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근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에 그리고 앉아계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새삼스럽게 그렇게 드는 이유가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영화에 대한 어떤 어떤 그 그리움 그러니까 요즘 뭐 OTT다 뭐다 콘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풍요로우신 건 사실입니다만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영화관에서 그 영화를 찾아보며 그 호흡을 배우들과 그 큰 스크린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나누는 이런 어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감사한 공간이라는 것을 세상 좀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영화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영원히 이렇게 마음속에 잔상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실로도 역을 맡은 배우 전여빈입니다. 네, 이제 개봉을 한 지 1년이 됐고 이제 촬영을 한 지는 근 그래도 한 2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하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상당한 시간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이제 그 노력과 그리고 어쨌든 이 하나의 작품이 닿으려면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극장에 와주셔야지 만나질 수 있고 이렇게 와주셔야지 어떤 의미가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발생이 되어지는 순간이 되게 많은 우연과 노력 이런 순간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가 의미가 생겨진다는 것이 그러면서 어쨌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작품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한테는 또 거미집은 정말로 소중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김지윤 감독님, 송강호 선배님, 그리고 우리 수정이 그리고 영남 선배님 그리고 동영 오빠까지 너무나 아끼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1주년이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또 1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1주년 기념으로 저희 거미집을 이제 기념하는 책을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또 소개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더욱더 뜻깊은 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미집에서 한유리 역을 맡았던 정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이렇게 오랜만에 또 검은집 식구들 만나서 너무 좋은데요. 2년 전쯤 촬영하고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도 거미집으로 인한 이런 특별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화제도 많이 갔었고 뭐 칸영화도 갔고 이제 개봉하면서 관객분들도 만나고 소통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거미집에서 백회장 역할을 맡은 장영현입니다. 거미집 이렇게 저희 이렇게 그 영화를 보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뵈니까 지금 무대 인사했었을 때가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생각이 나서 또 기분이 새록새록 또 좋네요. 저는 거미집 작업을 한동안 마치 그 첫 너무나 꿈꿨던 첫 무대에서 첫 공연을 하는 기분이 들었었고요. 너무나 흥분됐고 그리고 무척 떨리고 정말 처음 첫 촬영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단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함께 호흡해서 정말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거미집에서 조건 도우기를 맡은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거미집을 찍으면서 되게 뭐 제 스스로 이 일을 하면서 막 자랑스럽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 촬영장에 있으면서 이제 감독님이나 뭐 선배님들, 동료 배우분들과 같이 이렇게 거미집을 찍으면서 굉장히 일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고 되게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